참 어려운 질문입니다. 다른 관절도 마찬가지지만 어깨도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참 다양합니다. 어깨 주변의 회전근개와 같은 힘줄에 의한 것인지 또는 석회성 건염에 의한 것인지 관절염에 의한 것인지 그냥 다른 근육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감별이 중요한데요. 그 말은 어떤 치료가 최고인지 알기 위해선 원인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어깨 통증이 있다고 해서 다 50견도 아니고 다 회전근개 파열도 아니기 때문에 가까운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께 진료를 받고 정확한 통증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우선이 되겠습니다. 뭐 같은 질환이어도 예를 들어서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다 수술이 꼭 필요한 건 아니고요. 크기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진행한 범위에 따라서 다 비수술적 치료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통증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그것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의 진료를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.